가볼게요. So,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. 우리 재현님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I'm so happy for you. 축하할 때 쓰는 표현, I'm so happy for you. Congratulations.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They take it for granted. 이런 표현, 그거를 당연히 여겨요. 그 캐럿 마켓을 더 이상 안 쓰기로 했어요. 왜냐면 시간을 바꾸는 걸 당연히 여겨요. 아, hit the ceiling? 무슨 뜻일까요? 너무 화가 났어. 너무 화가 났어요. I can relate to it. 공감이 가네요. 저는 공감됩니다. 저도 써본 적 있어요.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. They wanted to throw a farewell party. 송별회 해주고 싶었어. 바이바이 파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. And then I really enjoyed every moment. 매 순간 너무 매 순간 즐거웠어요. 너무너무 즐거웠어요.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. 지연님, 이거 해볼게요. We gathered together in a long time. 오랜만에 오랜만에 모였어요. 모였습니다.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. 그리고 he beat up more than he could chew. 욕심이 너무 그가 많았어요. 욕심냈어요. 자기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물었다는 욕심냈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. 자, next. Lastly, he wants them to create masterpieces that will inspire others. 다른 사람을 인상 깊게 할 영자 만들고 싶어요.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그런 masterpiece를 만들고 싶습니다. 여기까지 가볼게요. Expression. 어떤 표현들이 좀 남으셨을까요? 해피 포 유. Did you like it? Hit the ceiling. Okay. Hit the ceiling. 천장을 쳤다는 건데 뭐 열폭했다.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I really enjoyed every moment. I really enjoyed every moment. 그러면 뭐매 순간 즐겨서 너무 좋았어요. They take it for granted. Sit up in the air. Good. They take it for granted. 그걸 당연히 여겼어요. Anything? 스 that will inspire others. Good. 혹시 패션계의 거물이란 표현 기억나시나요? Fashion icon. Yes, fashion tycoon. 우린 생각나지 않지만. 좋아요, 여러분. Yes. 여러분 지연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? 하셨나요? 하긴 했는데 더 이상 했긴 기억나기 했어요. 오케이, 굿. Thank you so much, and I will see you. 내일은 스토리가 있어요. 스토리 꼭 오셔서, 뭐 다음부터 3일 동안 스토리를 할 텐데 꼭 오셔서 디스커션 하고 오시길 바랄게요. 오케이, 좀 시간 가서 what is that called? 우리 자기 얘기하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. 내일은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 볼게요. So, bye everyone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